이처럼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에 선정되신 수상자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길이 시작되는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새롭게 단장하는 인간 방생 중생 구제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날이 이렇게 좋은 날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더 성숙된 차비스러운 수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일엔 먼저 앞장서고 나보다 남을 칭찬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세음보살과 호연보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행동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참다운 중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되는 인연으로 맺어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일깨워주신 심지어 시불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부당 평화자비봉사단과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세계부다자비평화봉사상 시상식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는 일은 매우 가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금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매진할 때입니다. 이것을 그때 최고 권력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엄하게 추궁한 그 속기력은 지금 영원히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에 있고 아마 우리 스님들 가슴에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 경자년을 보내는 새 밑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무무명지 진주생 진우사